여기 회사원 B,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염색을 할 겁니다. 지금 제 머리가 요런 색이 됐는데요. 이 머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요렇게. 위에는 보라색, 그리고 밑에 붙임머리는 원래 이 색이었어요. 밑에 붙임머리를 회색으로 붙이고, 원래 제 머리 부분이죠.를 보라색으로 하면은 이 보라색이 슬슬 빠지면서 얘네 위아래가 색이 맞춰질 것이다. 라고 미용사 아저씨가 그래가지고 미용사 아저씨 말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보라보라가 저한테 붙어있는 입모다 보니까 점점 빠지고 빠져서 이렇게 누리끼리 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이 누리끼리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다시 보라색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왕 보라색을 넣는 김에 요즘 핫하다는 투톤으로 넣으려고 합니다. 미장센에서 나온 컬러 트리트먼트가 있어서 샀는데, 사실 그 옆에 있는 CP2인가? 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컬러 트리트먼트는 한 6,000원대였어요. 하지만 얘는 13,000원이었죠, 한 개. 엄청 비싸죠? 그런데 얘를 샀습니다. 왜냐면은 이 포장이 조금 더 귀여워서. 자, 지금부터 머리를 염색을 해보죠! 꺼내니까 더 적네. 60g이 들었네. 파랑을 위로할까, 보라를 위로할까. 그것이 문제로다. 보라를 위로해야 돼. 보라를 위로? 너 노란 머리에 파란이 들어가잖아? 초록색. 아하, 맞다, 그랬지. 어? 왜? 아, 친절하게도 이 안에 장갑이 들어있네. 감사해라. 얘는 5분 도포래요. 굉장히 파워풀한 앤가? 이거를 어디다 덜어서 하는 게 좋겠지? 그릇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염색본은 되게 넓은데? 이 염색보에도 사연이 있죠. 이 비닐봉지가 그냥 비닐봉지가 아닙니다. 회사원 C채널 혹시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신가요? 승범이가 되게 한국말을 멀쩡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평범한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승범이는 중학교 이후로 계속 외국에서 살아서 한국을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승범이한테 쓰레기봉투 좀 사다 줄래? 편의점에서? 라고 부탁을 했더니 쓰레기봉투를 카운터에서 사지 않고 뭔가 진열대에서 찾아봤나 봐요. 그래서 진열대에 있는 쓰레기봉투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한 묶음 비닐봉지를 사오더라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여튼 그래서 아, 승범아, 한국에는 쓰레기 종량제라는 게 있어서 쓰레기를 버릴 때는 지자체에서 만들어서 파는 쓰레기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넣어서 버려야 해. 이런 봉투에다가 버리면은 벌금감이야. 라고 했더니 이제서야 그 쓰레기 종량제라는 것의 존재를 이해를 하고 쓰레기 봉투를 카운터에서 사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쓰레기 봉투를 사왔죠. 근데 다른 구에서. 굳이 우리 집 근처가 아니고 자기 사무실 있는 다른 구에서 쓰레기봉투를 사서 우리 집에서는 쓸 수가 없는. 승범이가 그렇게 한국 물정을 잘 몰라요. 아직 밑에서부터 바르는 게 맞겠지? 그리고 이렇게 긴 머리를 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장갑 끼고. 이 빗은 호텔 어메니티 빗이었습니다. 두근두근. 아, 이 유리볼을 하나 더 갖고 올래요. 참고로 이 유리볼은 제가 식품용으로라기보다는 이것도 그런데 팩 같은 거 용으로 더 많이 쓰는 볼이고 한 1,000원, 2,000원 주고 산 유리볼입니다. 너무 아까워하지 마세요. 발라봅시다. 그럼 빛도 두 가지가 있어야겠네? 파랑용, 빨강용. 아, 보라용. 계속 프레임 밖으로 나가. 또 자, 있어. 이 호텔을 우리가 자주 갔었나 봐. 거기 어디야? 자, 파랑 갑니다. 찹. 이쪽은 긴 가닥이 별로 없군. 이내 머리 끝에까지 파랑을 샤샤샥 하고. 과연 이거 다 바른 데만 얼마나 걸릴까, 시간이.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가? 난 그럼 이쪽을 해야 되나? 내려서. 참고로 낑깡 PD님은 셀프 염색 되게 자주 합니다. 거의 셀프 염색이죠? 왜 미용실을 안 가시나요? 미용실 너무 오래 걸려서. 집에서 하면은 30분이면 끝나는데, 미용실 가면 3시간이야! 그리고 낑깡 PD님은 그럴 수가 있는 게 낑깡 PD님네 어머니가 왕년에 미용사셨습니다. 압구정이?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와우. 말하지 않겠어.
여튼 어머니가 낑깡 피디님이 아니고 근데 여기 스티커 붙인 거는 염색이 안 될 것 같은데? 뭐 괜찮아. 한 개 더 까겠습니다. 뭔가 점점 난장판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뚜시! 이어지는 부분을 붙일 잘해야 돼. 그래? 문질러버림. 뭔가 역시 프로의 손놀림은 다른데요? 찹찹찹찹 뭔가 하는데요? 난 왜 이렇게 진행이 느리지? 아 답답해. 빨리빨리 해. 그러다 여기만 나오고 여기다가 안 나왔다. 이거 뭔가 5분 방치하라 그랬는데 이미 5분 지났어? 아니 5분 훨씬 지났지. 50분 걸리겠다. 예쁜데? 이거 예쁜 것 같은데 조금? 이 염색이 마음에 들게 되면 나는 이번 주말에 미용실을 가지 않아도 된다. 뭐지 뭐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엉켜버려서. 5분 도포, 2주간 손상 없이 헤어 컬러 변신. 이런 컬러 트리트먼트에는 손상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게 매니큐어 벗겨지듯이 손상이 이제 시간 지나면 더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손상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매니큐어에 트리트먼트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더 좋다는 거 아닌가? 텐데 잡아볼까? 수고하셨습니다. 물감놀이. 이제 5분 기다리면 될까요? 이미 바르면서 30분이 지난 것 같지만 새로 바른 부분을 위해 5분만 있다가 하면 될까요? 그럴까? 오! 느낌 있는데! 오! 초갈, 오! 괜찮은데? 이 정도면 셀프 염색으로는 선방한 거 아닌가? 저 하얀 색깔은 뭐야? 하얀색이 이게 그 붙임머리. 얘가 염색을 잘 먹긴 먹는데 잘 안 먹나 보네. 그치? 부딪힌 것 같아. 느낌 있는데? 이런 디자인인데? 중간중간 하얀 거 들어있는? 아 근데 얘를 묻히니까 스티커가 더 티나긴 하네. 모형은 감추고 다니고 그라데이션 잘 됐는데? 괜찮은데? 20만 원 벌었는데? 이렇게 저는 20만 원을 벌고 한 달을 미용실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오 괜찮다 괜찮다. 이게 색이 더 빠지면 더 예뻐지겠죠? 이거 거의 그대로 색이 나오네요. 근데 여기서 색이 더 빠지면 약간 회색빛으로 빠지면서 더 예뻐질 것 같아요. 오 괜찮다 좋다 좋다. 수고하셨습니다 깽깽PD님. 미용실 왜 가나? 들든 데가 있지 않아. 들든 데가 있지만 감추면 된다는 거. 어허 괜찮다 괜찮다. 저는 만족합니다. 별 5개, 4개. 5개 만점에?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 이 머리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너무 마음에 든다. 벌었다. 시간도 벌고 돈도 벌었네.